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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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래서 그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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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약간 이런 느낌 해야 돼. 해봐야겠다. 약간 그 물고구마랑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그냥 발라드가 있고 약간 팝발라드 같이 부르고 싶을 때. 팝발라드. 약간 팝발라드라거든요. 팝발라드처럼 부르고 싶을 때. 그러대. 원래는 이제 이게 크게 음악 많이 부르고 좀 R&B 많이 불러봤던 친구들이 발라드 부르면 이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음악하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혼났었어요. 저는 이제 흑인음악을 막 하다가 발라드 하라 그러면 못하겠는 거야. 생 발라드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다 공부가 됐으니까 하지만 저한테 신승훈 노래 부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근데 그 R&B를 맨날 이거 맨날 하다가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약간 이거 있잖아 약간 음도 살짝 음가 바꿔주고 막 이러는 거 뒤지게 혼났어요 진짜. 있는 그대로 부르라고. 일단은 평톤으로 평음으로 불러라. 그치 나쁘지 지금이야 이제 이런 창법들이나 이런 발상들이나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않지만 라떼는 말이야 아직 정통 발라드에 그분들이 너무 셌기 때문에 턱 되게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게 신기하네요. 브라이언 맥나이트를 엄청 봤었죠. 근데 턱을 되게 김범수 턱을 되게 많이 움직이더라고 네. 그런 거. 맞아. 예. 원래 그 브라이언 맥나이트 되게 많이 하거든. 투마 되게 되게 신기해서 저는 그 이게 꺾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꺾는 거 공부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따다다다닥 이게 안 돼. 꺾기 나중에 한 번 더 해줄 건데 꺾기는요 딱 두 개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요 두 개만. 여기서 여기서 벗어나는 꺾기는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여기 연속이니까. 그 그래요 나올리 나왔어 그 이제 할까봐 근데 그게 잘 안 돼 계속 꺾어 버려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죄송했다 그러면 항아리 닦으면 뱃 나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린님도 마찬가지. 사실 린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완전 발라드도 아니고 약간 팝발라드 느낌이 항상 있어서 이 마지막 꺾기 있잖아. 따라라 이거. 따라라. 흑인 음악은 여러분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바이브레이션으로 끝을 안 내고 이 꺾기로 끝을 내요.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다 이걸로 끝내요. 바이브레이션 안 하고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끌까요. 니오의 소식 같은 것도 좀 쉬운 아름이잖아요. Can I change my answering machine Now that I'm alone 딱 끊어버려요. 다 약간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꺾거나 근데 그게 아까 나오잖아요. 시간을 거슬러 같은 거.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이브레이션으로 질질질질 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악을 공부할 때 뭔가 바이브레이션을 느끼고 싶고 하니까 막 계속 질질 끌거든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옛날 사람들이 옛 사람들 올드 피플 약간 좀 그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바이브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치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좋으면 안 되고 약간 그런 거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올드 피플 포드 피플 이거 아니구나
자,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이제 싱어물 버슬러 같은 그런 약간 여기서 이제 우리 처음으로 나왔네요. 물고구마 창법 얘기가. 근데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물고구마 창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팝발라드라는 장르가 열린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왜냐면 그 전까지는 진짜 정통파 발라드 가수들이 워낙 강세였죠.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나박이에서도 나얼림 정도가 완전히 팝발라드고 김범수님이 꺾기는 하지만 팝 느낌을 낸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꺾기를 잘하는 구수한 흑인이에요. 김범수님이 빌리포터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빌리포터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하시지만 사실 김범수님 노래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뽕이 느껴지잖아요. 뭐냐,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똑같아 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루랑 노래 아세요? 사랑이 날 또 이거를 정말 팝발라드처럼 하려면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좀 더 이런 뭔가 이 흑인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김범수님은 꺾기는 하는데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이따 뽕이 나와줘 그 이게 뭐라고 하지? 요게 그게 좀 있지. 진짜 국뽕 원탑. 그래서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나얼림보다 김범수님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뽕이 차오르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국뽕이 차오르는 그죠. 느낌. 그리고 약간 박효신님을 젊은 층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뽕이 너무 없어. 너무 깔끔해. 오히려 팝발라드 점점 더 팝발라드하게 약간 브리티시하게 가는 중이거든요. 여기 팝보다도 더 좀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뭐 이수님은 워낙 고음이 잘 나오니까 카타르시스 때문에 듣는 느낌이 확실히 맞아. 좀 있죠. 시원한 느낌이죠. 들으면.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지르는 부분에서 약간의 뽕이 있어요. 약간의 뽕적인 느낌도 살짝은 있어. 한국적인 느낌은 있는데 나얼림한테는 뽕이 1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맞아. 좀 약간 너무 외국이냐. 그냥 저 피부색만 다른 흑인이야. 너무. 그래서 그런 느낌들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제 발라드 가수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약간 정통파가 그나마 박재정. 이번에 나온 그 너만한 뭐지? 제목? 나를 바라고 바라만 본다? 아니 그거 말고 나를 아는 사람? 아 나를 아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는 거기에 박재정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김정민님이 원래 진짜 뽕이 심하잖아요. 맞아. 그 완전 바뀌더라고. 사람이 네. 되게 얄싹하게 잘하더라고. 근데 원래 여러분 김정민님 노래 스타일이죠? 뭔지 아시죠? 이젠 눈물을 거둬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 워워워 이 원래 완전 진짜 그냥 한설인 뽕. 근데 요번에 하는 거 보시면은 약하게 내달라고 하고 거기다 맞춰달라고 하니까 딱 어떻게 하세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그게 없어지더라고. 왜? 있긴 해. 근데 되게 잘 맞춰져. 그치. 필요한 만큼만 딱 나오잖아요.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발성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김정민님 편은 제가 한번 나중에 다룰 거예요. 따로. 네. 너무 공부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소리에 대한 공부를.